Together! Together!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오늘 라면집 사장님 같은 느낌이. 아, 저는 라면집 사장님이 아니고요. 네, 네, 네. 저는 그 헤어 디자이너. 노래방. 어, 무섭네요. 어, 네, 그분한테 맞을 거. 지금 저기 있어. 아,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그냥 저거 알죠? 예. 역시 무섭다. 아, 사실 아, 오늘 또 우리 조유리 씨가 왜 이 복장을 네. 지금 하고 오셨는지도. 아.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번 조유리입니다. 네. 표정이 너무 어색하네요. 아, 원래 미스코리아 분들 아~ 약간 어색하시잖아요. 난장 공장 공장장은 난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 공장장. 아, 드라마 다 본 거예요? 그럼요. 아, 진짜요? 솔직히요. 네. 아, 진짜 솔직하게. 너무 좋아요. 송상이라는 분이 너무 좋아요. 예. 고우냐, 백이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는 현실 부부들입니다. 이마야, 고백 부부 특집. 자, 오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강주원 씨, 장희정 씨. 안녕하세요. 자, 안창환 씨, 최민수 씨. 아유, 이렇게 또 오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로 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 야, 그래도. 아,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아.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우냐, 백이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하는 현실 부부들입니다. 이름하여 고백 부부 특집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민수 씨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죠. 넘치는 포스와 카리스마로 트레이닝 지수를 주락펴락하는 민수 컨트롤러 우리 강주원 씨. 아, 반갑습니다. 예. 주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 거야. 평소에는 상남자지. 아래 앞에서 만큼은 하루씩 순환냐. 연예계 대표 상금료 최민수! 요즘 이분을 외국인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죠. 리얼한 태국인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2019 최고의 씬 스틸러 안창환! 자, 지금의 안창환을 잊게 만든 최고의 조력자입니다. 안창환 씨의 하나뿐인 내 편이자 실력파 명품 배우 장희정! 장희정 씨! 아, 벌써 이게 뭔가 왠지 모를 그 포스가 확 느껴지는 게 아, 그러나 오늘도 안심하셔도 되는 게 우리 저 최민수 씨가 오셨습니다. 다만 우리 강준 씨가 계시기 때문에 훨씬 뭔가 약간 좀 쫄았네요.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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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더듬네. 이 형이 오프닝 때 말을 안 더듬고 그래요. 네, 네. 아니 네. 아, 사실 또 저희가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자꾸 아 살았고 아니 지금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석이는 지금 머리를 좀 신경 써야 돼.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소곳하게 계세요? 지금 예. 시작했잖아요. 아,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 불안하지 않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 옆에 있어서 제가 불안해요. 왜요? 왜냐면 오늘 오면서도 사실 마음으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지금 남편하고 같이 나오는 게 좀 불안한 거 있죠. 왜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제 체면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강준 씨가 나오셔서 얼마나 아, 그럼요. 그래요. 혼자 계셨다면 네. 말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예. 아, 사실 저 궁금한 게 처음 뵀는데 그냥 어떤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까지는 좀 허용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들어와도 된다? 이런 거는 좀 멈춰라. 뭐 어떻게 지금 멈춰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고개를 돌릴 때가 있었거든요. 뭐 가만히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변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괜히 지려 그러는 건. 아, 그런 건가요? 어. 아, 그러면 혹시 뭐 형님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아니면? 그럼 우리 친구인데다. 그럼 우리 친구인데다. 형님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 형이라고 그러면 무슨 형님이야, 친구롭게. 형. 예. 조심스럽게 호영구제를. 나는 한 사람만 불편해. 나는 한 사람만 불편해. 아, 그래요? 아, 저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기. 강준 씨도 잘 것 같으니까. 아, 그래서 그래. 아, 어쩐지. 혼자 오셔도 될 수, 봐봐. 내가 나가 있어볼게. 네. 얼마나 그림이 좋은데, 이렇게 있으면. 아, 마음이 편안해지긴 하네. 근데, 그러니까 서로가 편안하긴 하네. 나 여기서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도 편안하긴 해요. 마음이. 마음이 들어요. 여기서 얘기해. 일날 오세요. 나 이쪽 잡아 주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서 얘기할래. 스튜디오 우리 저기 여기 있으니까 좀 오세요. 너무 등만 쳐 있잖아요. 아, 저쪽으로 가니까 네. 최민수 씨가 좀 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작진이 불편하고 TV가 사색이 됐어요. 아, 창호 씨는 선배님을 그날 뵌 적 있어요? 처음. 아, 저는
그 최민수 선배님을 물론 어렸을 때 TV에서 뵀지만 네네네. 예전에 저 검도를 했을 때 오. 선배님이 경기장에서 집단배기를 하는 걸 제가 보고서 자랐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검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검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요. 그랬었는데 선배님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되기도 했었죠. 저도 TV에서 사실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저도 검도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선배님을 봤을 때 어떤 고인이고 약간 자기 정신 수련을 하시고 이러는 그거에 더 뭔가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네요. 좋은 단어를 쓰기 위해 알맞는 단어를 쓰기 위해 아니 두 분의 일상은 이제 SNS에 공개를 하실 텐데 이게 또 엄청나게 인기 그래요 그래요 아 네네네 우리 그 인스타 네, 예, 네. 예. 이거 좀 있죠 여기. 아 예 네. 뭐야 오 내가 미리 아이스크림을 예, 정리한 것을 보고 감동한 유성이 아빠. 아, 우리. 먹기 편하라고. 아, 예. 제가 항상 우리 코너를. 뭔지 알죠? 거부 다 정리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코너를 하나 시켜서 같이 나눠 먹거든요. 네네. 같이 나눠 먹자요. 맛있어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첫 입은 이제 유성이 아빠가 위를 깨물어요. 네. 그러면 이제 흘러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싹 이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정리를 해주신 거고 그러면 안 녹아요. 그러면 네. 좋잖아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건강하시네. 아, 난 저 요 다음 게 진짜 웃겼어요. 아, 네. 우리 민수가 내 카드로 사준 네, 도토리묵. 매미네전병 맛있었네. 맛있었네. 요건 우리 카드로 계산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결정권이 아 있으시니 공제권이. 제가 있어요. 아, 진짜. 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 좀 하실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아닙니까? 아니, 나 올 때부터 표정이 좀 공기를 하더라고. 나 사실 올 자리가 아니었어. 가도 될까?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오셔가 예. 귀엽잖아요. 저것도. 예. 저것도 귀엽잖아요. 아, 귀엽긴 하지. 눈치 없이 내가 받은 귀한 선물을 먹고 있어. 아니 그 글의 센스가 네. 네, 그러니까요. 요즘 감성이에요. 사실 귀한 선물을 누가 보내주시면 그거를 물론 부부끼리 뭐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게 그쵸, 없지. 근데 그래도 귀한 눈치로 내 선물인데 주인한테 보내준 귀한 건데 그러면 심지어 누가 저한테 케이크를 너무 이쁘게 케이크를 하나 보내줬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해놓고 있었는데요. 정말 옆에 쥐가 뜯어먹은 것 같이 이렇게 막 숟가락으로 막 이렇게 뜯어먹었더라고요. 많이 안 드셨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워. 겨울 양복이라니까요. 그 어디다가 거의 유튜브인데 유튜브. 야 걸 데가 없다 걸 데가. 아무래 거세요 예. 근데 거기 뭐 이게 바로 미국식 방송입니다. 네? 이게 바로 미국식 방송. 어우 정말. 자, 카메라가 동선을 다 따라가고 있죠. 괜히 왔어 괜히. 우리가 사실 그 리얼리티 방송을 한 60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60회요?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제 마음으로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만한 게 더 많이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인스타를 그때 시점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만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나누면 딱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연예인 실시간 검색어 오르면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가 된 부부죠. 네. 자 장희정 안창환 씨 일명 장안 부부도 직접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정착. 아, 너무 신기하고 정말 잘한다. 네. 저번 방송을 제가 준이 형이 나온 걸 아 보셨구나. 근데 제가 나가면 되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편안하게 잘 대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도 지금 마음이 편안하긴 한데. 네. 맞은 편이 좀. 아니. 우리는 저분대로 편안한데. 진짜 이게 그게 되는 게 있네요. 네. 지금 너무 편안하고. 그냥 부인이랑 이런 시간이 생긴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니까. 장희정 씨는 아예 지금 첫 출연이세요? 네. 아, 진짜? 얘는 첫 출연이세요? 네.
장혜연 씨가 또 강주은 씨 팬이라고. 아, 네. 네. 제가 선배님 책도 읽었고, 그리고 잠깐 요 뒤에서 잠깐 네. 말씀 나누고 아, 있었어요. 네. 네. 또 이렇게 아들이 둘이잖아요. 네. 이제 아들이 하나인데, 아, 하나도 네. 어려운데, 맞아. 둘을 이렇게 또 잘 키우시고. 셋이에요, 셋. 여기. 네. 어, 진짜 근데 어쩌고 전에 큰아드님이시네. 네, 셋이에요, 셋. 아예 안창환 씨가 다시 열혈 사제를 들으면서 송사 이거 아, 외국인 연기돼가지고 진짜. 아직까지도 진짜 외국인으로 네, 오해하는 분들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근데 되게 감사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제가 그 작품을 준비하는 당시에 외국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걱정이 되게 컸는데 근데 다행히도 시청자분들께서 너무나 이렇게 외국 사람처럼 봐주시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도 그 현지 분으로 좀 오해를 받은 경우가 좀 있다고 태국에서 아. 인정받은 시민 인정 이게 또 제가 그 신혼여행 갔을 때 필리핀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마트를 갔어요. 근데요? 마트를 갔는데 거기 거의 한 90%가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 저도 한국 사람이죠. 계산하려고 이게 줄을 딱 서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계산하시는 분께서 현지인 분께서 멤버십 카드 이러더라고요. 아 사는 사람인 줄 알고 아, 여기 계시는 분인 줄 알고 포인트 정리 보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멤버십 카드. 그때 또 너무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빨리 타가지고 약간 좀 시커멓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옆에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멀리서 웃고 있더라고요. 안창환 씨가 외국인으로도 오해를 받지만 닮은꼴이 참 그래요? 많으시더라고요. 참고 사진이 있는데. 아, 크롬! 슬기로운 깜방 생활에서의 모습은 크롬! 크롬! 네. 저 크롬 닮은 거는 저거는 부인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네, 빌렸어요. 네. 어, 이거 두치 푸푸! 두치, 두치. 두치 푸푸예요. 네. 닮았다! 아, 닮았네. 마빈 박사, 닮았다. 아, 진짜 닮았네. 해초로 돼서. 성대모사를 혹시 뭐 준비를 하셨습니까? 아 제가 그냥 평소에 그냥 하는 거 중얼중얼 거리면서 아, 하는 건데 뭐 개인기, 그럼 몇 개만 좀 보여주세요. 개인기 이런 건 아니고 바비킴 바비킴 이 짧게 예 시간이 다 됐나 봐 오 속상 아니야? Let me say goodbye 오 아우 비슷하다 비슷해요 오광록 씨 오광록 씨 이건 너무 늘 듣는 얘긴데 좀 아들하고도 좀 해봐. 아, 너 아, 정말 짜증나. 짜증나. 프레드머크, 프레드머크. 이게 CG가 가능하다면 수염 좀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예,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영화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냥 어, 그 배우도 좀 닮은 건데 네.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오, 닮았다, 닮았어. 굉장히 이거 라미 말랑한테 DM 보내야 돼. 아, 좋아, 좋아. DM 좋아할 거야. 아, 최민수 씨도 요거는 좀 약간 비슷하셨나 봐요? 재밌었어요. 아, 제거하시네요. 아닙니다. 야, 어, 왜 이렇게 재밌나. 네. 아니, 그 다재다능한 남편 못지않게 우리 장혜정 씨도 네. 사실 굉장한 능력자예요. 이게 러시아 유학.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러시아에서 연기 공부를 했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사기를 당하고 사기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계약금을 제가 주거나 계속 아, 네. 좀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러시아에 러시아. 네, 러시아로 갔어요. 아니 러시아 유학 당시에 인기가 대단하셨다고 하는데 러시아의 인형이라고 불렸대요. 러시아의 인형? 그게 무슨 네. 얘기예요? 네, 먼저 죄송합니다. 아, 167인데 그래도 오, 크시네요. 네, 작은 션을 그렇지, 아예 아니죠, 아니죠. 한국에서 근데 거기에 갔더니 이제 작은 키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거의 앞줄에 막 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지하철 타면 남자들이 이렇게 지하철 타면 제가 여기에 딱 이렇게 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작은 약간 그런 키가 돼서 그들이 보기엔 제가 되게 그냥 어려 보이고 인형 같은 보이고 심지어 저는 동기들이랑 6살 차이가 났거든요. 차이가 좀 나이 차가. 예. 네, 6살이 어린 친구들도 저보고 되게 막 귀엽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인형이 됐는데 근데 이제 방학 때 한국에 왔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인형인 줄 알고 계속 진짜 아니지 않았는데 하도 나한테 인형이라고 하니까 연예병도 인형병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인형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방학 때 한국에 이제 왔는데 공항에서 엄마랑 막 가족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손 흔들었는데 엄마가 계속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어머 왜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엄마가 진심으로 못 알아보셔서 나는 인형인데 왜 나를 못 알아보시게 생각했는데 아니 농담이 진담이에요. 진짜요. 진짜 인형인 줄 알고 안 먹었다고요? 너무 착각에 빠져서 이제 먹는 조절을 이제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이 너무 잘 맞고 주위를 돌아봤더니 이제 한국 분들이 되게 마르시고 그분들이 인형이시더라고요. 바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인형 같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손맛으로 또 유명했다고요? 어쨌든 제가 호환장담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비는 그래도 좀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냥 우연히 거기 있던 한국 친구들 몇 명한테 김치를 양배추 김치를 네. 담가서 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거기는 한인마트에서 거의 중국이나 베트남 재료로 하는데 저는 국산 고춧가루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친구가 어? 한번 팔아봐. 그래서 그냥 그 중국 김치 가격으로 똑같이 팔았는데 팔았어요. 소문이 나서 그러면은 어 우리 학교 애들도 먹고 싶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김치 사업을 하시던 거 러시아에서? 인형이 김치를 만드는 인형 김치 네 인형 김치라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김치를 그렇게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배달하는 사람은 공짜로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한 개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맛있었나 보다. 그 돈을 좀 많이 저축을 해서 한국 와서 우와. 바로 연극했는데 한 1년은 생각했어요. 엄청 벌었네. 그만해요. 김치 사업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진짜 엄마가 진심으로 나 갈까?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 김치 같이 팔까? 이러면서. 걸리는 게 있으니까.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그 김치 사 먹던 분들이 계속 연락, 김치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갑시다. 제가 양배추 했으면 양배추랑 해서. 왜 손가락 건질라고 그래요?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치 괜찮죠? 네. 아,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양배추 있고, 여기 송사. 속, 삭은 김치. 끝나요. 삭삭은. 최악의 아이디어. 송사.